단식의 단어쌤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남았어요. 단식의 단어쌤. 다항식 문제 볼게요. FS를 얘로 나눴을 때 목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8-3 하는 거예요. 문제 보세요. 나머지를 구하라. 다항식 FS를 얘로 나눴을 때 목은 얘고 나머지는 얘다. 우리 걔만 봐도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걔를 모를 얘로 나누었대. 그러면 걔를 써주면 되겠죠. 가로쳐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얘로 나눴다라고 그랬잖아요. 목은 얘랑 곱해주면 되죠. 목이 뭐라고? 2x 더하기 3. 나머지가 얘기해줬죠. 나머지가 뭐라고? 5x 마이너스 2. 얘를 말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개해주면 fx를 구할 수 있나? 전개가 최선인가? 전개가 최선인 것 같아요. 자, 우리 6학년이니까 차례대로 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2x의 세제곱 되겠네요. 2x의 세제곱. 요렇게 곱하면 3x의 제곱 될 거예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얘 곱하면 4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곱하면 6이 될 거고요. 얘 더하기 5x 써주고 마이너스 2 써줄 거예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죠. 2x의 3승은 하나예요. 2x의 3승은 하나예요. x의 제곱이 여기와 여기 있어요.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x가 하나, 둘, 세 군데 있어요. 자, 얘랑 얘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랑 5랑 하면 플러스 3이에요. 플러스 3x 될 거예요. 우리 상수항 6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자, 우리 fx를 구했는데 문제 보면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fx를 얘로 나누어 우리 fx를 구했어요. 뭐라고?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fx죠. 얘가 지금 fx를 뭐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만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하면 되죠. 3승이니까 x가 하나 필요할 테고 2가 더 필요하네요. 그죠? 2가 필요하네요. 그래야지 이게 나오죠? 자, 하면 2x의 3승이 될 거예요. 얘 하면 더하기 2의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 하면 3x, 6x가 되겠죠? 6x가 빼줘요. 얘 빼주면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2x로 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겠죠. 자, 3x에서 6x 빼주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거야. 그쵸? 쟤 내려줘야 되겠죠? 땡땡땡 4 내려줬어요.
자, 얘를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얘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얘를 빼줘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4 마이너스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돼서 13이 돼요. 나머지만 구하라 그랬죠? 답은 뭐예요? 13이 답이에요. 답이에요. 자, 연습 문제까지 하면 이거 아마 1000년 걸릴 거예요. 6학년 대상으로 하니까 연습 문제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자. 상등식이 나왔어요. 상등식. 등식이 있어요. 등식이 여기 뭐예요? 가운데 는이 있잖아요, 그죠? 는을 기준으로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데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전개해 볼까? 2x가 되고 얘 전개하면 플러스 4가 돼.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 틀려? 같죠? 얘도 우리 이렇게 된거할수 있지. 얘는 x의 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더한다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2x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곱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자, 우리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된대.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x 대신 0 넣으면 0 더하기니까 2지? 2랑 2 곱하면 4지? 맞아요? 여기다 0 넣으면, x 대신 0 넣으면 여긴 0이 되겠지? 4는 4가 돼서 같죠? 여기다 1 넣어볼까? 1. 1을 넣어봐. x 대신. 그럼 여기 0이 되지? 0 곱하기 얘가 되니까 여기 싹 0이 되네. 여기에다 뭘 넣는다라고 그랬어? 2를 넣고 2를 넣으니까 여긴 2가 되겠네? 1이니까 여기 3 빼기 3, 0이네. 아, 아무거나 넣어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린 뭐라고 그런다? 항등식이라고 한다. 방정식은 뭐예요? 요거는 0이라고 돼 있어. 여기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어야지만 그 x 값, 네모야 특히. 네모. 그거만 넣어야지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알았지?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그지? 등식은 두 가지야.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어요. 항등식의 성질 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값이 다 0이 나오려면 항상 0이 나와야 돼. 여기다 0 넣는다고, x에다가 0 넣는다고 돼? 아니야.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고 c가 만약에 0이 되면 뭐예요? 이건 항상 성립을 해. 맞아?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그랬어. 자, ax 제곱 bx 더하기 c고요. d, e, f 순이야. 그냥 요 개수만 틀리게 했을 뿐이야. 얘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지? 맞아? a랑 d랑 같고 b랑 e랑 같고 c랑 f랑 같으면 좌변 우변이 항상 성립할 거야. 맞죠? 이렇게 생긴 게 좌변이 우변이 0일 때는 다 0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뭐예요? 다 같아야 돼요.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 미정계수법 볼게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미정계수. 계수가 아직 안 정해진 거야. 계수가 이런 애가 계수잖아. x의 계수잖아요. 그죠? x제곱의 계수잖아요. 그죠? 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래요. 뭐를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 이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안 정해진 그 계수를 구하는 거.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항등식의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 동류항이지. x제곱, x제곱.
얘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계수 비교법. 아, 이게 계수 비교법이구나. B랑 2를 보는 거야. 통용항이잖아.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의 문자에 임의수를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만약에 0을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0 넣으면 여고도 0, 여고도 0이지? 여고도 0, 여고도 0 되지? C랑 F가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런 것처럼.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돼 있어, 그지? 저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하고 A랑 같아야 되지? 맞아요? A는 3인 것이야. B랑 2랑 같아야 되지? B는 2인 것이야. 이건 계수 비교법이야. 이런 게 계수 비교법. 수치대입법은. 이거 한번 구하려고 그러면 X에다 0 넣어봐. 그럼 0이 되지. 여기도 0이 되지. 그지? 맞아요? B가 2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지? 구했어. X에다 1 넣으면. 3이 되겠지? B는 그대로겠지? A가 되겠지? X 대신 1 넣으면. 그지? 근데 B를 2 구했잖아. 그지? 여기다 2 넣으면. 3 더하기 2는 5잖아요. 그죠? 5는 A 더하기 2 되니까 A가 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3 되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항등식 보고 있어요, 항등식. 한번 볼게요. 체크. 저거 20 아니다, 아니다. 다음 등식이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뭐라고?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래요. 항등식. 그러도록 A, B, C의 값을 구하래요. 상수래요. A-1, X의 제곱. 대한 항등식인데 상수 A, B, C를 구하래요. 상수 A, B, C. 다른 말은 상수 ABC를 구하라라고 그러죠. 우리 뭐라고 배웠어? 항등식의 성질.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렇게 A도 0 나오고 B도 0 나오고 C도 0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얘도 0, A 자리잖아요. 그죠? 얘도 0 되고, 모두, 이거 다 C 자리죠? 이게 다. 맞아?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얘가 다0 나와야 돼요. 왜?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요거, A-1, A-1은 0 나와야 돼. B 더하기 2도 0 나와야 돼. 예. 4-C도 0 나오면 여기도 싹 좌변이 다0 되겠지? 우변하고 같지? 항등식이지? 맞아요? 자, A-1. A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싹 넘기면 A는 1 되는 거지? 맞아? 이게 0 되려면 A는 1 돼야 되잖아. 그죠? 이게 0 되려면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얘싹 넘겨도 되고. 그지? 얘가 0 되려면 C에다가 4 넣으면 되겠네. 그지? C는 뭐가 되는 거야? 4. C를 넘겨도 C가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C 되잖아. 4는 C가 되잖아. 자, 끝났어요. 3의 x의 제곱 ax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대. 또 계수비교법 한거 있잖아. 뭐이 동류항, 그지? 얘 3이 c가 돼야 되지, 그지?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a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지. 얘는 1이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또 뭐예요? 얘가, 그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끝났네. 항등식이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문제 상등식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수 있는 거야. 항등식이 아니면 저걸 쓸 수가 없어. 알았죠? 뭐가 되는 거요? 3하고 C랑 같아야 되고요. A랑 뭐, A는 1이 돼야 되죠? 그죠? B는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우리 A, B, C 다 구했어요. A, B, C. 그지? 다쓴 거예요. 맞죠? 넘겨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 책 볼게요. 항등식. 이거 문제를 할게요. 그 문제 그대로 써볼게요. KX 마이너스 AX 더하기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 자, 일단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X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건이 X가 있고 얘네들은 다 뭘로 보는 거야? 숫자처럼 보는 거야. 숫자처럼 보는 거야. 알았죠? 숫자처럼 보는 거야. 나머지들은 X만 문자고 숫자야. 알았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는 묶을 수 있죠? K-A에 X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요두 개는 맞죠? 이렇게 하면 KX 이렇게 마이너스 AX가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써요. 3A-4K-2는 0.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주어진 식이 뭐라고?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임으로 어떻게 돼야 돼? 얘도 0 나와야 되고, X 앞에 있는 계수 0 나와야 되고, 얘다 0이 돼야지 0이 될거 아니야. 그지? 항등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K랑 A는 같아야 돼요. K랑 A는 같아야 돼. 그래야지 0이 나오잖아. 그죠? 맞죠? 응? 그 다음에 얘가 3A-4K-2도 0 나와야 돼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해? K랑 A랑 같으니까, 우리 3K-4K-2는 0 해도 돼? 같다며. 같다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2는 0 되죠? 맞아요? 맞죠? 맞잖아요. K 대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돼서 0 되겠죠? 맞아요? K가 뭐라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맞아요? K가 마이너스 2면 A도 뭐예요? A도 마이너스 2겠네요. 다 구했네요. 맞나? 그렇죠. 구했어요.
자, 그 다음이 주어진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가로 2번, 가로 1번은 뭐였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X의 값에 상관없이 X에다 뭘 넣어도 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 2번은 뭐예요? K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뭐예요? 뭐의 항등식이에요, 그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 응? K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를 X 값에 관계없이 뭐 K에 관계없이 그럼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 문자랑 상관없다라는 거잖아. 뭘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쓰면. kx-ax 더하기 3a-4k-2는 0인데 이것을 우리는 뭘로 한다고? k로 정리할 거야, k로. 아까는 x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주인공이야? k가 주인공으로 할 거야, k가 있어. k가 두 개가 있지, 그지? 그럼 k로 우리 이렇게 묶을 수 있나? 있잖아. 여기 K 대신 다른 게 뭐예요? X잖아요. 그죠? 여기에 K 빼고 있는 건 마이너스 4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상수처럼 쓰는 거야. 마이너스 AX 더하기 3A-2는 0 이렇게 되네요. 맞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이거는 뭐라고? K. 맞아?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얘가 0이 돼야 돼. 해보죠. x-4가 0이에요. 그러면 x-4가 0이면 뭐라는 거야? x는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예요. 그죠? 4라는 거예요. 자, 저거를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AX 더하기 3A-2가 0 나와야 되는데 우리 X는 구했어요. 여기다가 4를 넣어볼까?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A가 되겠지. 맞죠? 맞죠? 더하기 3A-2는 0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4A랑 3A랑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게 2값이 돼야 되잖아, 다 합해서. 얘가 2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A는 마이너스 2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될거 아니야. 아, A는 마이너스 2네요. 다 구했네요. A는 마이너스 2, X는 4가 될 거야.